새벽도 선생님이다. 보통 골퍼, 우리 일반 골퍼들이 골프를 배우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백스윙이다, 다운스윙이다, 뭐 바디턴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것들이 왜 어려운 거예요? 아니 맞습니다. 공을 못 맞히니까 어려운 거잖아요. 그렇죠? 정타를 못 맞히는, 그러니까 정타를 맞히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보는데도 안 돼. 근데 선생님들한테 딱 물어보면 아 여기서 딱 자세를 잡고 힙턴을 하고 아니면 머리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머리 절대로 들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그나마 좀 나아가서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아 이 작대기를 들고 치는데 뭔 몸으로 치고 뭔 어깨로 쳐 아 그냥 손으로 딱 쳐야지 정타가 나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정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여러분의 오른팔의 팔꿈치. 팔꿈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팔꿈치는 내 몸에 결속을 시킨 상태에서 엄청난 힘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, 그러니까 정타와 파워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. 제가 팔꿈치로 공을 쳐야 됩니다라고 할 때 옥 선생의 전매특허예요 라고 말하죠. 야, 네 전매특허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누가 골프를 팔꿈치로 치라고 그래요? 들어본 적 있어요? 없잖아요. 그런데 이건 모든 신체 부위를 아우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핵심 기관입니다. 그래서 이게 허리업 프로젝트 스테이지 1에서 정타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. 멤버십 프로그램입니다. 거기에서 오른 팔꿈치로 접어 펴 이렇게 해서 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또 칠 때 이거를 손으로 끌고 내려와야 되나? 이렇게 끌고 내려와나? 그게 아니라 그냥 접어 펴. 팔꿈치를 접어 펴면 오 접어 펴 이런 소리가 나요. 그리고 공이 쫙쫙 터져나가는 그런 느낌 있죠. 그건 모두 팔꿈치에서 줍니다. 그리고 선수들이 생각을 할 때 뭐 접어 펴 이거 오른팔 절대 쓰면 안 돼요. 선생님들은 오른팔은 쓰면 안 돼요. 왼팔로 써야 돼요. 이런 레슨이 너무 위험한 게 뭐냐면 그들이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.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. 어릴 적에 정타 못 칠 때 이 연습 엄청 했어요 본인들은. 그런데 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의 영역에 가고 여기서 엄청나게 뽑아내는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본인이 할 줄 아니까 인식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왼팔만 땡기면 공을 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왼팔을 쓰면 몸을 돌리지 않으면 왼팔을 쓸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현재 느껴지는 게 왼쪽 축이니까 왼쪽 축, 왼쪽 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왼쪽 축, 왼쪽 팔 이걸 쓰기 위해서 오른쪽에 접어 펴, 그 다음에 오른손목, 오른손가락 이 쓰는 과정을 최소한 수년은 걸쳐야 되고 행여 우리 보통 골퍼들의 왼쪽 팔, 왼쪽 축 그걸 사용할 줄 몰라도 오른쪽에 접어 펴만 할 줄 알면 얼마든지 골프를 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. 여러분 선수들 또는 선수 출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프로들이 얘기하는 골프는 그들의 얘기, 그들의 레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레슨을 해드린다는 거예요. 여러분의 골프는 레저 골프고 놀이입니다. 그러면 놀이답게 이 기술을 써도 얼마든지 70대, 80대 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오른팔 접어 펴로 정타 치는 느낌을 갖고 자신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에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어요. 아이언, 우드, 드라이버, 웨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멤버십 꼭 가입하셔서 비싸지 않으니까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.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